안녕하세요. 조인정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교토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세금 중심으로 국제조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비거주자의 증여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산을 주신 분이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한국에는 반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수증자가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재산의 범위가 다릅니다. 우선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과 외국에 있는 모든 증여세 재산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살고 있는 분께서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 모든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교포분이나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하시고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LA에 살고 있는 교포분께서는 한국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하지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분이 세금을 납부하셔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준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즉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증자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금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증여세 납부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을 하여도 조세 채권이 곤란한 경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연내 납세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경우에는 재산을 준 증여자에도 동시에 세금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재산을 준 부모님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란 무엇일까요? 증여란 저번 강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산이 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따라서 유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무상으로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재산이나 이익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의 자식한테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이 계산될까요? 이 경우는 시가의 20억보다 낮은 10억에 팔았기 때문에 10억에 해당되는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 취득 후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장 직전에 비상장 주식을 5억에 증여하고 그 주식이 상장되어 20억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증여 당시 시점에 주식 가치 5억이 아니고 상장 후에 주식의 가치인 20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 밖에도 국세청이 봤을 때 증여로 추정되는 의심스러운 거래나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는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해당 재산을 증여하실 경우에는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증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비거주자의 증여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